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익명의 사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실화. 활동적인 남자인 저는 밤마다 산책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 외곽에 살았는데요. 여기는 길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소음도 없어서 마치 시골 같은 분위기에 조용히 산책을 하기엔 딱 안성맞춤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밤 11시쯤 산책을 하며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 길인데 그것도 밤의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달려오는 겁니다. 하얀색 티셔츠에 짧은 청바지를 입은 가녀린 체격에 예쁘장하게 생긴 20대 초중반의 여자였는데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명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 지나치며 잠시 절 보고 멈춰서서는 마치 말이라도 걸려는 듯 다가오다 고개를 돌려서 다시 가던 길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특이한 여자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나서 한 3분쯤 걸었을까. 모자와 마스크를 썼으며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 거의 뛰다시피 하며 제 앞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곤 이윽고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두리번거리더니 절 보고는 저에게 다가와선 혹시 여자 한 명 못 봤습니까? 그 하얀 티셔츠에 청 반바지 같은 거 입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저는 무심코 그 여자 방금 본 것 같아요. 저쪽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하며 손가락으로 그 여자가 간 방향을 가리켰고 제 말을 듣자마자 그 남자는 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한쪽 손을 감추고 있었는데 제가 무심코 본 달려가던 그 남자의 손에는 식칼이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몇십 초간 멍하니 있던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고 서둘러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혹시나 그 여자분이 죽거나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이 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달렸을까 숨이 차서 멈추고 고개를 들었는데 약 15m 앞에 가로등 밑에서 사람 두 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둘 다 제가 아까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식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며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며 여자를 협박하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새파랗게 질린 모습이 가로등 불빛을 통해 생생히 보였습니다. 유도를 오래 배웠던 저는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당황한 그 남자의 옷깃을 잡고 재빨리 넘어뜨려 제압한 뒤에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낚아채 옆에 밭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곤 저는 그 옆에서 완전히 새파랗게 질린 여자분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여자분은 많이 놀랐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을 진정시키는 사이 그 남자는 잽싸게 달아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뒤쫓으려 하자 그녀는 제 옷깃을 잡고 저에게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하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을 달래준 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길 기다리며 그녀로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그녀는 대학생이고 그 남자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던 것입니다. 그 남자친구는 초반에 그녀에게 잘 대해주었으나 몇 주, 몇 달이 지날수록 점점 그녀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해졌고 그녀가 남동생과 있는 모습을 보고 오인하며 남동생을 말도 없이 폭행하고 그녀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녀의 집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1학년 때 다니던 대학은 원래 충청도에 있던 대학이었으나 그의 얼굴을 대학에서 더는 보기 싫었던 그녀는 편입을 공부했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몇 달간 잊고 살았던 그가 그녀가 돌아오는 길에 칼을 들고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에게 붙잡히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와중에도 저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만약 제가 거기서 그 남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그녀와 저는 길거리에서 서로 마주치면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그녀의 전남친은 며칠 가지 못해 경찰에 붙잡혀 특수 협박죄 및 몇몇 죄목들이 추가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번 일은 무서운 귀신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런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교훈을 제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걸어갈 때 특히나 여성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십시오.